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펜더사의 중대형 괴착 스피커인 SP100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때는 상당히 좋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기종이고요. 현재는 SP100R2에 이어서 클래식 100이라는 신형 제품으로 변모가 된 그런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일단 상당히 큼지막한데 무게는 뭐 39kg 정도라 혼자서도 무리를 하면 약간 들 수가 있는 정도. 상당히 자리를 뒤쪽으로도 좀 크기가 깊은 그런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스펜더사 고유의 특징으로 약간 묵직하고 어두운 듯한 소리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S100에서는 전면 베풀 쪽이 이제 검정색이어서 약간 투박한 느낌이 들었다면 SP100으로 약간 현대화가 적용이 되면서 전면 베풀도 나무 무늬가 그대로 이어져서 조금 더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피커의 주요 특징으로는 든든한 괴짝 스타일이고요. 브리티시 사운드 전형인데 약간 상당히 어둡고 묵직한 계열입니다. 전면에 머물거나 뒤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타입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고역 쪽에서 이제 스캔스픽 유닛이 사용이 되면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추천 장르는 어쨌든 클래식이 베이스가 되겠고요. 어쿠스틱이나 보컬, 재즈까지로 확장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점 악기는 현악기나 어쿠스틱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둡고 묵직하고 슬픈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넓은 공간에서 무겁고 진한 프리티시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에게 어울리는 그런 스피커라고 생각하고요. 전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SA3나 BC3와의 차이는 BC3는 상당히 뉴트럴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은은한 느낌에서 중대형기가 되겠고요. SA3는 상당히 진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명징한 느낌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SP100은 신형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보다도 오히려 더 약간 중저하게 포인트가 좀 많이 가 있고 어두운 느낌이 제일 저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좀 느린 느낌도 들어요. 결국에 그래서 무게중심이 너무 좀 아래에 있는 느낌이 좀 듣고 다소간 답답한 느낌을 저는 조금 받았거든요. 그 느낌을 매칭이나 뭐 이런 것들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탠드가 너무 약간 답답한 성향이 된다면 스탠드가 너무 높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높은 스탠드를 좀 썼거든요. 그래서 6평에서 14평 정도 약간 넓은 공간에 사용하셔야 되고 저역 양감이 좀 많은 기종이라는 거. 덕트는 전면 덕트입니다. 이탈감과 포워드함은 없기 때문에 직관적인 쾌감은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약점으로는 타악기나 뭐 성악이나 맑은 악기, 뭐 피아노 이쪽에서도 아주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약점은 BC3, SA3의 강화판이 아니라 이런 게 조금 더 구형의 특징이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약간 저도 약간 의외였고요. 메탈이나 힙합이나 현대가요나 AV 이런 쪽에 저역 많은 쪽에 거 들을 때 조금 별로예요. 그래서 작은 공간인 이시거나 구형과 신형 사이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은 오히려 저는 비추를 드리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자꾸 네거티브한 나쁜 얘기를 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드렸던 게 SP100이 이 엣지가 미드레인지의 엣지가 저게 고무가 사용이 되는데 요 부분 경화가 잘 되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교체가 좀 필요하거나 애초에 컨디션이 좋은 걸좀 써야 되는데 이게 엣지를 간것 같기는 한데 기존 엣지를 다 제거하지 않고 그 위쪽으로 좀 붙여낸 그런 걸 써서 제가 유독 좀안 좋게 들었나 싶기도 한 그런 기종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현상은 SP100의 매물 같은 거 보면 이제 전 자주 관찰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구입하실 분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트위터 쪽은 스캔스픽의 D2010이라는 트위터가 쓰이는데요. 뭐 스펜더 2 슬래시 3에도 들어가고 뭐그 이외에 스펜더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사용이 된 그런 트위터죠.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좋아하는 트위터입니다. 뭐 엄청나게 우수한 초고성능 트위터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음악적인 뉘앙스를 정말 적절하게 잘 내주는 그런 트위터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리만치 SP100에서는 이 트위터가 뭐 12인치 우퍼도 그렇고 6인치 미드레인지도 그렇고 그런데 조금 가려서 조금 위용을 잘 나타내지는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약간 어두운 느낌 좀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퍼 같은 경우 12인치다 보니까 뭐 굉장하죠. 고무 엣지가 사용됐고 뭐이 부분의 엣지는 아까 미드 쪽에서 엣지는 좀 트러블이 좀 보였는데 우퍼 쪽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굉장히 묵직하고 양감 많은 그런 타입이다. 그래서 로저스 PM510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성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PM510 쪽에 셀레스천이나 오닥스 들어간 트위터가 훨씬 더 밝은 느낌이 든다라는 것. 그 510도 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덕트는 전면 덕트로 동 원형으로 두 개가 트위터 좌우로 배치되어 있고 스펀지가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후면 보시면은 트라이와이어링을 지원을 해주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퍼도 꼭 필요한 그런 기종이 될것 같고요. 탄핵 트라이 앰핑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싱글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 등급의 요 계열 사이즈를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규모가 작다고 해서 북셀프가 국내에선 인기가 더 많고 훨씬 더 고급기인 중대형기들이 국내에는 인기가 좀 적은 편이라 저는 항상 사이즈 큰 기종을 더 우선시해서 좀 사용을 한 경향이 있습니다. 뭐 전형적인 공간을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SP100이나 뭐 이런 뭐 BC3, SA3 뭐 이런 기종들에 대해서 항상 큰 기대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좋은 고급 기종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 기대만큼에는 좀못 미쳤던 부분들이 저는 아쉬움으로 좀 남아있는 편이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마감도 참 좋아서, 이 나무 무늬결도 기존에 좀덜 이뻤던 마감에서 저더 멋진 마감으로 바뀐 것도 되게 좋고, 만듦새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참 좋게 생각했습니다. 스펜더 라인업 계보를 이렇게 웹상에서 찾을 수 있는데 어떤 분이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작성자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까지의 계보라서 결국에는 BC3와 SA3 이후에 S100과 SP100으로 이어지고 SP100R, SP100R2, 클래식 100으로 이 계보가 이어지는 게 스펜더의 중대형 사이즈 기종들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클래식 200도 존재를 하죠. 뭐 그것이 BC3의 후계냐 아니냐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면밀하게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SP100의 성향을 제가 막 진지하게 막 열심히 다양한 매칭을 한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속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설령 미드레인지의 엣지를 감안하고도 저는 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오디오 주간 평가 등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판단은 중대형 괴짝 기준, 저의 판단은 B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기종을 또 이렇게 낮은 등급을 얘기하면 역시 약간 부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잘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쓰는 그런 기종이거든요. 하지만 유튜브에서 보편 다수의 분들에게 추천을 할수 있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저는 가장 많이 고려했고 두 번째로 저의 개인적인 성향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 것이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최근에 리뷰하고 있는 얘가 예전에 썼던 기종이에요. 그래서 전 공간에서 레코딩했던 결과들 링크 저희 정보란에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 누르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다만 최근의 리뷰는 지금 공간하고 마이크가 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동일한 건 아니라는 것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